네, 대한민국 최초로 포항에서 발견된 천년 흰색 화이트 다이아몬드 2000캐럿이 넘는 것에 네 조각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. 마치 찹쌀모치처럼 이제 보일 거예요. 찹쌀모치처럼 보이는데 두개 정도 되는 아주 차돌 같죠? 네, 얼핏 보면 차돌 같습니다. 근데 요런 데 보면 은은하게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은백색이, 은갈치색이 딱 나오는 걸 보면 안을 보면 이제 완전 달라져요. 청동석처럼 안에는 완전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. 자, 네 조각 형태를 각각 분류가 됐고요. 자, 여기 보면은 이제 네 조각의 바깥 부분을 보면 이렇게 완전 반질반질하면데 일반 반질반질한 게 아니에요. 석영처럼 폐각무늬 전혀 없고 밀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삼각형의 전형적인 조직구조 패턴의 연속면이 보일 겁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경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 경도 10이 내야 되고 두 가지랍니다. 인조 사파이어와 천연 사파이어로 갈 텐데 먼저 인조 사파이어가 여기를 갈아볼게요. 여기서 자, 갑니다. 아무 데나 대고 이쪽이 편하니까 이쪽으로 해볼게요. 오, 자, 여기 보면 이제 허연 게 묻었죠. 허연 게 묻었죠. 자,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. 자, 둘 중에 하나인데 없잖아요. 그죠? 그럼 여기에 묻어 있는 거, 이게 뭘까? 그죠? 자, 이거 갈렸잖아요. 그죠? 갈려 나갔습니다. 그러면 조금 새 걸로, 요 부분은 안 했으니까 다시 다른 쪽에 한번 해볼까? 아무 데나 여기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해볼게요. 자, 여기 갈려 나갔죠? 갈려 나간 건 확실히 보일 거예요. 갈려 나가고, 여기는, 자, 한번 볼게요. 갈려 나갔고, 잠깐만. 네, 미끌미끌해가 옆으로 볼게요.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파이지거나, 아니, 푸파이거나 이런 거 없이. 그냥 묻어가지고, 얘가 묻혀서 묻어있고 싹 하면 없어지는. 자, 그러면 이제 이거 제일 큰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것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오, 장난이 아니네요. 바로 올라갑니다. 네. 그 다음. 곳곳에 해도, 이건 단결층이 많네요. 단결층이 많네요. 다결층, 블랙 다이아몬드는 이런 현상을, 꿈을 못 꿨는데, 단결층이니까. 순식간에 올라가네요. 와우. 와,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. 자, 여기 곳곳에. 자, 그러면 바깥은 여기는 어떨까요? 한번 해볼까요? 요 바깥 부분. 오, 자, 이쪽도. 예슬, 여기도. 여기는 조금 덜 했네. 아, 올라가네요. 네, 자세가 잘못. 여기 해볼까? 여기는 조금, 잠깐만. 아, 올라가네요. 예, 바깥이니까 약간 뭔가 이물질이 있었는가 봅니다. 여기 해볼까요? 여기. 확실히 올라가네요. 확실히. 네. 그 다음에 여기도. 예, 여기도 올라가고. 그 다음에 이쪽도. 네. 그 다음에 곳곳에 이제 단결층이니까 다이아몬드는 맞고. 예,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건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.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